우주와의 융합을 이룬 임사 체험자의 체험담이 주목받고 있다. 영국 신문 익스프레스 8월 14일자에 따르면 현재 40대가 되는 여성 마헨은 5살 때 40도를 넘는 고열에 시달려 병원에 실려갔다고 한다. 그 후에도 병세는 점점 악화되고 피로감도 강해져 갔다. 하지만 동시에 통증이 누그러져 갔다고 한다. 그리고 마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가벼워지고 병실에 있던 의사와 가족에게 기분이 상당히 좋아졌다. 말하는 일조차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때 그녀는 죽음의 심연을 헤매고 있었던 것이다. 마헨은 이때의 상황을 극명하게 기억하고 임사체험 연구기관 니어데스 리서치 파운데이션 내그 내용을 말하고 있다. 방이 소리가 텅 비어 울리기 시작하고 나는 눈을 감고 싶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니까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놀라지 않았고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몸에서 빠져나온 것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 모든 것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공간을 감돌아 다른 병실을 보러 가는 것조차 가능했습니다. 마헤 그 후 유체이탈한 마헤는 점점 상승해 갔다고 한다. 거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시간을 브라우징하듯이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난 사건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우주와의 동화도 되었다고 하니까 놀랍다. 의문도 모르는 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고 모든 사건이 현재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세계와 하나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는 우주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 상승해 나가면 거기에 아름다운 빛이 나타나 마헨은 그것에 접촉하려고 접근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순간 충격을 느끼고 병실에 누워있는 자신의 몸으로 순식간에 되돌려 왔다고 한다. 미국 뉴욕대학 메디컬 센터의 샘파니아 의사에 따르면 임사체험자가 편안한 빛과 온기를 느끼는 것은 흔한 일이며 이것은 뇌에 원인이 있고 사후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임사체험을 직접 경험한 적도 있는 미국 하버드 대학의 전 뇌신경외과의인 에벤 알렉산더 3세 박사는 자신이 혼수상태 중에 뇌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을 증명하고 있어서 파니아 의사의 의견과 대립하고 있다. 또한 재생의료의 전문가인 로버트 렌 박사도 양자역학의 이중슬릿 실험에서 사후세계가 존재함을 설명하고 있다. 렌 박사에 따르면 원래 의식은 육체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또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이론 물리학자인 로저 펜로즈 박사와 미국 애리조나 대학의 마취과 의사인 스튜어트 하메로프 박사도 육체의 사후 뇌세포 속에 있는 마이크로 튜브 미세소관이라는 관모양의 구조체 내에 축적된 양자 정보는 의식이 우주로 방출되는 것이 임사체험의 실태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사후 세계의 존재를 인정하는 지식인도 많다. 요즘 사후 세계를 증명하는 힌트로서 양자 역학이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 더욱 기대하고 싶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해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